할렐루야. 2021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는 21일간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기도의 훈련소입니다. 뜨거운 찬양, 은혜의 말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021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는 달리니 기도 노트와 함께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매일의 대화를 노트에 기록하며 기도를 훈련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친구들은 작년에 선생님과 찬양했던 기억이 조금씩 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떤 친구들은 누구지? 하면서 선생님을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선생님이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우리 바로 아멘으로 대답하는 거였죠. 우리 올해도 선생님과 찬양할 때 선생님이 할렐루야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은 아멘으로 대답해 볼 거예요. 우리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준비가 되었는지 목소리 먼저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더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좋아요. 우리 방금 했던 그 목소리로 선생님과 이제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앉아있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올해는 특별하게 다니엘 기도의 주제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저는요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굉장히 귀엽고 또 쉬운 찬양이니까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얘기할래요. 속상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감사하고 기쁠 때도 얘기할래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매일매일 기도할래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항상 기도할래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얘기할래요. 속상하고 힘들 때도 할래요. 감사하고 기쁠 때도 얘기할래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매일매일 기도할래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항상 기도할래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을 입을 벌려서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요,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얘기할래요. 속상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감사하고 기쁠 때도 얘기할래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매일매일 기도할래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항상 기도할래요. 우리 이번에는 율동과 함께 고백해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얘기할래요. 속상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감사하고 기쁠 때도 얘기할래요. 하나님
매일 매일 기도할래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항상 기도할래요. 우리 한 번 더 율동과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우리 높이 뛰어볼까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 얘기할래요. 속상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감사하고 기쁠 때도 얘기할래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매일 매일 기도할래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저는요, 항상 기도할래요. 우리 친구들,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으로 고백할 찬양은 우리 주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께서 나의 슬픔이 고백하면서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주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랄랄라라라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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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0편.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봅시다. 주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 다 같이 랄라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우리 다 같이 골반을 당기면서 랄랄랄랄라라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라 랄랄라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랄라 랄라 라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라 시편.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주님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고백할까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우리 이조 고백해볼까요 내가 지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보답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우리 기억합시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고백할까요? 찬양함에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함에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친구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들을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기도의 기간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없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또 두 손 들고 우리 기도의 기간 동안 기도할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나의 욕심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입술을 벌려서 이 시간 고백해볼까요? 나의 욕심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나의 능력 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뜻 의지 할 수 없
하늘문 하늘문 여소서 내게 하늘문 여소서 내 맘에 성령의 능력 내게 임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여주셔서 우상 숭배의 제약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롭게 남북한이 통일하게 해주세요. 다음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없어지고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1년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들과 찬양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예배하는 곳마다 현장감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어린이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비대면 시대 온라인 예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 나누어지고 역동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참된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위축된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와 잠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부터 28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문 불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은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14,000개 교회 15만 가정이 함께하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첫째 날 말씀을 전하게 된 오륜교회 정지훈 목사입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부터 소파에 누우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세를 바르게 합시다. 또 손에 있는 과자를 들고 있는 친구들도 보이는데 과자를 내려놓으시고요. 손에 들고 있는 딱지도 내려놓으세요. 오늘 첫째 날인데 우리 21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 봅시다. 오늘은 다니엘 3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 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인생은 10%의 사건과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목사님, 저희 집에는 엄마와 아빠가 밤마다 부부싸움을 하세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학교에 가면 저는 친구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또 사라지지 않는 아토피 같은 제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사건일까요? 반응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또 우리 집은 소망이 없어요. 친구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남들보다 잘하지 못해서 나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건일까요? 반응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은 90%가 아니라 고작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90%로 그것들이 채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코로나로 여러분 자그마치 2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진 하나 볼까요? 세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코로나 블루. 블루는 지금 너무 불안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해요. 또 다른 색깔, 코로나 레드. 아무 이유 없이 분노와 짜증이 나에게 너무나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블랙. 좌절과 절망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코로나 블루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레드? 아니면 코로나 블랙입니까? 여러분 코로나는요 사건이에요. 그런데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원망과 불평으로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져 갈 텐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이 시간들을, 이 사건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친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왜 만들었을까요?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그것을 드러내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이 큰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안 했어요. 절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안 한 게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상에 절하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절을 안 했어요. 그때 그것을 본 갈대아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왕이시여, 왕이 분명히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발을 했으면 그것이 바로 팩트예요. 그런데 왕을 높이지도 않고 라고 은근슬쩍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도록 만들었어요.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를 당장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게 정말 팩트인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는 드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에 던진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정말 무서운 것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의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돈만 있으면 플렉스하면서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 성공만 하면 돼요. 힘을 가진 사람의 편에 서야 안전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생각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게임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어느새 스며들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면서 영상으로 계속 예배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믿음의 온도는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 않나요? 학력 격차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멀어지는 이 영적인 격차가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2년이 되다 보니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라는 친구들의 말이 어느새 대세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또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하면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득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세 친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풀무불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충분한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다니엘 기도에 21일 동안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기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기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나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보니까 여러분, 못하며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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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좋은 것을 먹지 못해도,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해도, 지금 내 기도에 심지어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기적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쁨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화가 나서 풀무불 두 배도 아니고요, 평소보다 자그마치 일곱 배나 뜨겁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새 친구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뜨거우면 이 친구들을 던져 넣는 사람까지 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 풀무불에 안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불 속에,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꽁꽁 묶어가지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인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던진 사람 아니냐고. 여러분 던진 사람은 불에 타 죽었다니까요. 또 어떤 친구는 다니엘 아니냐고.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 있다니까요. 어떻게 여러분 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보니까 풀무불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떤 친구에게는 가난한 가정 환경이, 또 어떤 친구에게는 부모님의 건강, 우리 엄마 암에 걸리셨어요, 또 자신의 건강의 문제가, 또 어떤 친구에게는 부부싸움하는 가정의 분위기가, 또 어떤 친구에게는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는 현실이, 또 어떤 친구에게는 내가 공부하는 기계인가 숨막히는 스케줄이 여러분 나름의 풀무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 풀무불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풀무불에 내팽겨 쳐놓고 어디 한번 나와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여러분 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고난의 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늘 새기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어떤 부자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 봐라. 어떤 가난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 속에서라도, 그것이 불 속에서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최고의 상황이든 최악의 상황이든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old that my first husband Jim was missing in Alka Indian country, the Lord brought to my mind some words from the prophet Isaiah. When thou passest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thee, and through the rivers they shall not overflow thee. I prayed silently, Lord, let not the waters overflow. And he heard me, and he answered me. And I cannot say to you, I know exactly what you're going through. But I can say that I know the one who knows. And I've come to see that it's through the deepest suffering that God has taught me the deepest lessons. And if we'll trust Him for it, we can come to the unshakable assurance that He's in charge, He has a loving purpose, and He can transform something terrible into something wonderful.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여러분 영상으로 본 것처럼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와오라니 인디언 지역에 선교하러 갔던 짐 엘리엇의 아내예요. 결혼한 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이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10개월 된 딸이 있었는데 여러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남편이 죽은 지 2년이 되었을 때 딸과 함께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들어가 자그마치 여러분 1년도 아니고요 16년 동안 그 부족에게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간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6년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는 에디슨 레이치라는 신학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16년 동안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편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재혼했던 남편도 안타깝게 암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노년에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인생에 치매로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였다. 여러분 가장 큰 교훈을 얻은 게 가장 큰 성공이 아니고요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였대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풀무불이 없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이 부도가 나서 강원도 강릉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목사님 어머니는 사장님 사모님 소리를 들었었는데 부유하게 있다가 어머니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목사님을 위해서 김밥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들 딸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뭘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엄마가 아들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김밥을 만드시고 밤에는 눈이 쌓인 그 길을 걸어서 교회를 가셨어요. 1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목사님이 뭘 또 깨달았을까요? 엄마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사님이 다 알 수 없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내 인생의 풀무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뿐인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교훈은 내가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풀무불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가 지금 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또 어떤 재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크라이스트, 위드 지저스,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 속에라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코로나라는 이 터널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풀무불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스트 제너레이션, 코로나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세대, 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세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코로나로 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사건은 고작 10%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건 90%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당당하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느부갓네살보다 크신 하나님, 기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째 날 이 다니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사건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10%의 일이 아니라 고작 10%밖에 되지 않는 일인 줄 아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적보다 크신 하나님, 느부갓네살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풀무불이 있습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은 큰 성공이 아니고요 여러분, 큰 고난을 통해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풀무불과 같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회개해 봅시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블랙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내 삶에 왜 인생이 이런 풀무불을 가운데 두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러 사오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회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고 했던 우리의 아버지라 연약한 아버지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리러 사오니 아버지라 우리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라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라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라님 주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아버지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모든 신념들마다 다시 한번 아버지라님 주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인생의 큰 교훈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사오니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쳐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세대들을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올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후의 문제, 인구의 문제,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재난들이 여러분의 세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시절은 없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세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로스트 제너레이션, 이들을 향해서 코로나 세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들의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With 코로나가 답이 아니라 With Christ, With Jesus,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할지도 모르는 시대지만 어떤 기후의 문제, 재난이 우리의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시절이 없었는 줄 아오니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들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신앙의 선배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속에 다니엘의 새 친구가 같은 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세대들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린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이들의 믿음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길 원합니다. 엄청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 속에서라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어떤 고난의 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들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21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21일 동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2021년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믿사오니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이번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틀째부터 시작된 수많은 감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어린이 다니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사건인 줄 아오니 이 사건 앞에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늘 기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없다 할지라도 놀라운 인생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당장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이들의 삶 가운데 기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의 재정의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또 암으로 투병하는 부모님, 또 실제로 자신의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오니 치유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큰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 아오니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인생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첫째 날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강사님들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풀무불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세대들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진로 위에, 부모님들의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